지금은 스프링 얘기 아니에요. 스프링 얘기 아니에요. 스프링 얘기 아니에요. 네. 스프링과 관련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스프링과 관련된 어려운 얘기를,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CDBI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버전별로 쭉 있네. 리눅스 x86, 리눅스 x86 32, 64. CD 리눅스 x86에 64비트. 잠깐만. 이게 지금 uname -a 해주면 i686이니까 지금 이 가상머신은 32비트입니다. XP도 32비트. 그러면 CD 리눅스 그다음에 x86에 32비트. 여기 딱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와 이게 보관이 돼 있네. 소나 SH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소나 스타트 일단 무작정 스타트. 예, 소나 스타티드. 예. 그러면 PSL, CAT, 그 다음에, 소나, SSH, SH,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에 쭉 들어가 있는데, 잠깐만. PS-EF, 그랩, 소나. 이거 안떠 있는데. 일단은 문서로 딱 들어볼게요. 자, 소나 큐브 그다음에 인스톨레이션. 세드밴 인스톨레이션이고요. 퀵 트라이 투 소나 큐브 just follow the tutorial below 해서 to install production instance 요거로 해주면 되고요. to upgrade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 installing 세드맨 업그레이드 getting started 요거 다운 받아가지고 압축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로 갈게요. 문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소나 큐브 이쪽으로 CD ETC 그다음에 LS-AL LN 터치 그다음에 헬로 이거 안 되죠. 그러면 SUDO 그다음에 LN-S 그다음에 홈에 데브에 그다음에 로컬에 그다음에 소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소나 큐브 이렇게 해주면 원래 we trust you have received user lecture password for dev dev is not 데브는 you should 명령을 이렇게 하도록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SU로 가가지고요. 쫀쫀 확인.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서 편집 표시 LN-S 해서 딱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붙여넣기 이렇게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CHON 대부의 대부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옵션 주고 대문자 R이에요. 소나 큐브 이렇게 해서 요걸로 딱 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에서 빠져나오고요. 그러면 루트에서 다시 대부로 됐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on other system 해서 소나 SH 콘솔을 해야 되는구나. 예, 그러면 CD
CDBI, 아, 소나에, 빈에, 그 다음에 리눅스, X86에 32비트에, 소나, 요거에 콘솔, 이렇게 딱 해줍니다. 아, CD가 아니지. 네, 이렇게 해서. 자. 뭐야? JVM, 엑시트 while 로딩 어플리케이션. 어, maybe a configuration problem. Please check log. 래퍼. Unable to start JVM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echo java home. 자바홈이 있을 텐데, 없네. 위치, 자바. 그 다음에, 자바, 마이너스 버전. 아, 자바도 설치를 안 했네. 아, 소나는 JDK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바.sun.com. 1.8로 할까요? 1.7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1.8로 하자, 0. 1.7로 하자, 1. 아, 스프링 하자, 2. 1.8로 하자, 0. 1.7로 하자, 1. 그 다음에 스프링 하자, 2. 아, 스프링 하자고요. 알겠어요. 스프링으로 가야 되겠다. 막상막한데. 오케이. 저한테 딱 30분만 주세요. 저한테 딱 30분만 주면, 1시 30분이구나. 그러면, 소나 큐브 요거 딱 화면 뜨는 것까지만 딱 보고, 그 다음에 30분은 제가, 예, 스프링을 할게요. 그럼 됐죠? 예, 3대 2입니다. 물론 합하면, 예, 4대 3이지만, 오케이. JDK 딱 다운받아서, JDK 요걸로 하겠습니다. 1.7.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1.7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ccept license, 그 다음에 리눅스에 이게 RPM 버전, 레드햇이라서 RPM 버전으로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115메가. 요거는 금방 다운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CD 다운로드. C 드라이브, LS, CD 다운, 잠깐만요. PWD, 현재 디렉토리가 여기, 그 다음에 폴더 여기. 아, MySQL 다운로드가, 아, My 다운로드. CD My 도큐먼트에 다운로드. 잠깐만. 또 이게, 저쪽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SFTP가 안 되니까, SFTP가 안 되니까, 로컬에 있는 여기에다가, 로컬리, 여기에 IF 컨피그, 그랩, inet, ip config. 그러면 여기에 10점, 19.168.561, 로컬리. 이렇게 딱 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wget, cd,
다음에 SU로 갈게요. SU 마이너스 OK 패스, OK 패스. 그다음에 CD 로컬 CD TMP 슬래시 TMP WGET. 그다음에 192, 168, 그 다음에 56에 1, 그 다음에 8080,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이름을 딱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붙여넣기. 그러면 예, 이렇게 딱 오죠. 그러면 볼까요? 자, ls 하면 예, rpm minus i 하고요. jdk에서 이렇게 rpm을 설치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쭉 설치가 됩니다. 꽤 시간이 걸리네. 설마 다운된 건 아니겠죠? K, 예, rt.0, 런타임이죠?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이 쭉 설치가 됩니다. 예, 그러면 자바 설치는, 끝났습니다. K, 그 다음에 컨트롤 D에서 위치 자바 이렇게 해주면 여기 나오죠? 자바의 버전 이렇게 해주면 예, 여기 나오고, 예, 여기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다르게 JVM 찾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홈에, 로컬 여기에 4.1, 여기, which might not have disabled stack pod, the VM will try to fix the stack guard now. It's highly recommended that you fix the library with exe stack c yeah. 뭐 뭔가 이렇게 딱 찜찜합니다만 예 stack guard try to fix the stack guard now 그다음에 it's highly recommended that you fix the library with exec minus c lib files 파일, 그 다음에 or link it with minus z no execute stack 뭐 하여간 이렇게 있어요. 아 어렵다. 이게 참 어렵네요. 그 다음에 ssh, 그 다음에 dev, 그 다음에 192, 168, 그 다음에 56에 102 102가 아니라 101인가요? 예, 오케이 패스, 오케이 패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 JDK는 설치가 됐으니까 두 번째로 소나큐브 러너를 다운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etc에 소나큐브 러너 여기다 딱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딱 보드에서 보면 소나큐브 러너를 받으래요. 그래서 소나큐브 러너 아까 다운받았죠? 받기를 잘했네. 소나큐브에 안 받았나? 예, 콘솔은 실행을 했어요. 콘솔은 지금 실행이 됐고요. 콘솔은 여기에서 지금 실행이 된 상태고요. 스타트해서 콘솔은 실행이 됐고, 웹 서버 이제 스타티드 이렇게 나오고요. 라이브러리 로딩하는데 이슈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소나큐브 러너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딱 있는데, 이거를 링크 주소 복사해서
자, 여기에서 CD 로컬에 WCAT 해가지고 소나 큐브 러너를 이렇게 딱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원집 소나 러너 계속 언집 해가지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SU에서 그 다음에 CD ETC 들어가서 LM-S에서 홈에 대부에 로컬에 그 다음에 소나 러너 이렇게 해서 2.3 이렇게 해서 압축을 풀어 요거를 소나 러너 2.3 해가지고 딱 잡아주자. 그러면 여기에 소나 러너 2.3은 이렇게 됩니다. MV 소나 러너 2.3을 소나 러너라고 할게요. 이렇게 딱 바뀌었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다운로드된 요거 언집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다운로드하고 프로젝트 샘플을 이렇게 또 가지래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일단. 여기에 컨트롤 D. 그다음에 WGET. 그리고 여기에서 붙여넣기. 아,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본격 설치 방송. 여기에 MV 마스터를 소나 이그젬플 점집 원집 그 다음에 소나 이그젬플 요거를 딱 해주면 이렇게 딱돼 있고요. 아, 그러면 소나 이그젬플 마스터 이렇게 딱돼 있죠. 요거를 SU 하고 그다음에 패스워드 정해주고요. 그다음에 CD ETC에 가서 LM-S 그다음에 홈에 소나 홈에 대부에 로컬에 소나 이그젬플즈의 마스터 요거를 소나 이그젬플즈라고 이렇게 딱 해서 잡아주면 소나 이그젬플즈 이렇게 딱 해주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널라이즈 프로젝트 해가지고 애널라이즈 하는 방법은 CD 해가지고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해서 갑니다. 안 되기만 해봐라. 잠깐만요. 붙여넣기. 계속, 갔어요. PWD 하면 현재 유디렉토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etc, 러너 이렇게 딱 해주면, etc 러너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딱 해주, 잠깐만. 컨트롤 D. 잠깐만. 이게 CD, 그 다음에 ETC의 소나 이그젬플즈의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랭귀지즈의 자바의 그 다음에 소나의 그 다음에 자바 소나 이그젬플 여기로 갔고 그 다음에 ETC의 소나의 이그젬플의 그리고 이그젬플즈의 오케이 소나 이그젬플즈의 소나 이그젬플즈가 아니라 러너하고
그 다음에 BIN하고 소나 러너 이렇게 해서 딱 실행을 시켜주면 예, 러너가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컬호스트 9000 이렇게 돼 있는데 9000번 9000번을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쭉 다운받네요. 그 다음에 JDBC 드라이버 만들고 HSQLDB 쓰는 것 같은데 H2, JDBC H2 하니까 H2 데이터베이스 should be used for evaluation purpose only. H2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사용하고요. 내부적으로 DB는 지금 제가 따로 안 깔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갑니다. 자코코 해가지고 예, 엑시큐션에서 이렇게 딱 돼있고 뭐야? 끝이야? 예, 그 다음에 여기 서버가 192.168.56에 그 다음에 101, 그 다음에 9000번 딱 들어가면 콘솔이 지금 떠 있죠. 웹 서버 스타트 돼 있는데 예. 뭐야? 왜 못 들어가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허허. 웹 서버 스타티드. 이것 때문에 그러나? 콘솔이 떠 있는데, 예. 왜 안 되지? 예. 여기에서 뭔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클린 스냅샷 1. 아 어렵다. 이야 어렵네 어려워. 자 요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니드 헬프에서 헬프가 많이 필요한데 아쉽습니다. 스프링으로 갈게요. 네. 어렵다. 죽었어, 씨. 설치가 되게 어렵네. 여기에 있는 네, 슬라이드 쉐어 말고, 여기 소나 큐브 설치하는 거, 그거를, 시스템 품질 향상 해가지고, 이쪽에서 꽤 많이 얘기하는데, 소나 큐브를 한번 네,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스프링 가자. 에휴. 아, 예. 리눅스 파일을 다 어디로 다운되고 설치가 되는지 어떻게 다 일단은 저는 그 계정, 개발 계정 있죠? 대부 계정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로컬 호스트 딱 만들고 그 로컬 호스트에서 이렇게 해줘요. 밤을 새서라도 해주세요. 안 돼요. 내일 저기 삼성동에, 예스튜디오라는 데 가가지고 예, 거기 젊은 사장님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밤새서 안 돼요. 예, 스프링으로 가겠습니다. 아, 참 어렵다. 품질 관리하는 게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예, 일단 다 정리부터 하고 닫기. 예, 이클립스 남겨두고. 예. Okay, close all. 스프링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질문 안 할 거라고 믿어요. 제 마음대로.
예. 아, 소나큐브 어렵다. 근데 요새 집에도 이렇게 권한 관리가 들어가나 보죠? 예. 참 신기했네요. 하하, 이제 오늘은 그러면 여기 30개 나와. 예. 그러면 C드라이브의 도큐먼트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기세 OKDEV TV 여기에 스프링 요거 딱 하고요. 마이바티스를 안 집어넣네요, 진짜. 예. 어제 대박 마이바티스 가지고 이렇게 삽질을 많이 했었는데, 예. 오늘은 DB가 지금 여기 설치가 돼 있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MariaDB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부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설치가 안돼 있군요. 되게 많아요. 스프링 4.0이 있던데, 크게 달라진 점이 되게 많아요. 예. 일단, 람다가 쓰였어요. 람다 익스프레션. 스프링 4.0, 예. 일단, 람다가 들어가 있어요. MariaDB, 예. MariaDB 먼저 설치하고요. 혹시 이거 아세요? 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썸이 있고, 파라미터를 A하고 B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거의 리턴 값은 A 플러스 B. 이게 람다예요. 이거 안 해도 검색을 하면, 예. 서메이션, 예. 그 다음에, 예. 람바다 아니고요. 람다. 그래서, 예. 자바. 해주면 그러면 예 이렇게 딱 되죠. 예. 람다 익스프레션 이렇게 해주면 여기 보시면 아규먼트 바디 이 형태로 가고요. 그래서 int a, int b를 받아가지고 return ab. 이렇게 해주면 시스템 앞 이딴 식으로 코드가 돼요. 예. 리턴도 막 빼먹고요. 예. 이런 식으로 막 써줘요. 자바 코드가 이딴 식으로 코드 써보면 황당하잖아요. 예. 코드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JDK 1.5 나왔을 때, 자바 5 나왔을 때, 예. 자바 5 나왔을 때그 충격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예, 자바 8의 그 임팩트가 이렇게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스프링에 이미 적용이 된게 4.0이에요. 뭐 하셔도 되고요. 3. 버전도 다 익히지 못했는데 4.0 공부를 해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한 3년 뒤에는 써요. 3년 뒤에는 쓰니까 뭐 미리 해놓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케이. 일단 람다 질문이 나왔고 마리아디비 요거를 다운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마리아디비. 그다음에 깜짝 놀랐죠?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윈도우즈 버전에 그 다음에 MSI 패키지 됐어요. 32비트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요거 그냥 노땡스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계속 1, 2, 3, 4만 들어 놀래요?
MySQL하고 똑같습니다. 예. MySQL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폴더 열어서, 예. 어제 한거 다시 복습을 하고 갈까요, 말까요? 어제 한거 복습하자 1. 복습 안 하고 그냥 갑시다. 그러면 0. 이렇게 할게요. SkySQL Corporation 여기에서. 어제 한거 복습하고 하자 1. 그냥 갑시다 하는 건 0. 그냥 갑시다 0. 복습하고 갑시다 1. 그냥 갑시다 0. 예. 패스워드는 OK 패스 써주고요. 예, OK 패스. 그 다음에 UTF-8로 인코딩 해주고요. 그리고 MySQL. MariaDB 설치하는데 서비스네임이 MySQL로 설치가 돼요. 포트, MySQL 기본 포트 3306 그대로 쓰고요. MariaDB인데. 그 다음에 Next Install. 예, 복습을 하고 갈게요. 빨리 복습하고 갈게요. 예, 복습 링크를 딱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MVC, SIC 메인에, 홈, 웹앱스, 여기에 투두스 이렇게 있고요. MVC, OKJSP, OKSpring에 가지고 있었고요. OKSpring에 K 여기에다가 홈 컨트롤러 이렇게 딱 있죠? 예, 홈 컨트롤러 있고요. 여기다가 그거 하나만 더 만들어 줄게요. 뭘 만들어 주냐면, 예, 여기에 테스트.do 하나 만들게요. 컨트롤 CV 그 다음에 V 이런 이쪽에서 예, 홈2 요거 실행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OK 스프링 run as run on server 그 다음에 finish에서 예, 요게 home2 JSP 요게 실행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MVC에 그 다음에 home2.2 이렇게 해주면 예, 실행이 되죠. 예. 아, 영어. 예, 영어는 영어는 좋아요. 예. 영어를 잘하면 한국 여자가 아닌 영어를 쓰는 여자하고 데이트할 수가 있어요. 예, 홈투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여기 테스트 2를 할 거예요. 그럼 테스트 2 하려면 테스트 2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홈 컨트롤러 여기에다가 컨트롤 C, V 해서 여기에 두 번째 딱 잡습니다. 그 다음에 매핑을 테스트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테스트라고 잡고요. 요거 다 빼고, 요거 다 빼고 여기서 테스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가 실행이 된다 그랬죠? 이거는 나중에, 지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법이 있거든요. 그거 설정하는 건 나중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죠. WebINF 여기에다가 테스트 2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N하고 JSP하고 파일 만들고 이름은 test.jsp라고 합니다. 그럼 이 test.jsp 테스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요 WebINF 바깥에 있을 땐 바로 접속이 되는데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접속이 안 되죠? 컨트롤러 통해서 접속이 되죠? run as, 그 다음에 run on server 딱 해주면, 예, 여기에서, 예, test.jsp가, 예, 접속이 안 돼요. 경로는 맞는데 접속이 안 돼요. closure, 요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예, 요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예, 로컬호스트 그다음에 9090 그다음에 MVC에 테스트.2 해주면 접속이 돼요. 예, 됐죠? 예. 예, 컨트롤 타고 JSP를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홈 컨트롤러 여기에서 여기에 테스트 2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해서 스트링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 time now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핑클 이라고 쓰면 핑클이 모약자죠? 핀의 킬링. 그 다음에 리버티. 그래서 자유를 속박하는 놈들을 끝내줘 버려라. 자유를 압박하는 킬링하는 놈들을 끝내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핑크.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 핀의 킬링 리버티 해서 이렇게 딱 해주면 나오러 가고요. 그러면 이제 test.jsp 이렇게 Ctrl Shift R 해서 리소스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딸 하고 now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요거는 익스프레션 랭귀지고요. 요거는 익스프레션 랭귀지고 그냥 바로 실행이 됩니다. K. 그리고 이렇게 딱 릴로드가 된 상태에서 릴로드 딱 해주면 킬링 리버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금 마리아디비 세팅 다 됐고요. 그러면 마리아디비에서 먼저 이 프로젝트에서 뭘쓸 거냐면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예요.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의 폼.xml에 MySQL을 추가합니다. 어제랑 좀 다르죠? 맨날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여기에다가 디펜던시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는데 디펜던시에서 add하고요. 여기 지금 MySQL이 없죠? add하고 MySQL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안 나오죠? 그러면 안 나오면 그냥 순순히 여기 폼.xml 가고요. 어느 사이트로 간다고 그랬죠? MVN 리파지토리라는 사이트로 가죠. .com. MVN 메이븐 리파지토리. 그래서 MySQL로 검색하면 돼요. MariaDB 설치했지만 MySQL로 접속합니다. 드라이버는 MySQL 드라이버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짝 있죠? 복사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고요. 디펜던시 쭉 있는데 디펜던시 여기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커스텀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 컨트롤 V, 컨트롤 쉬프트 F 눌러주면 정렬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열심히 다운받습니다. 얘가 열심히 다운받아가지고 열심히 다운받아가지고 여기에 MySQL을 가져옵니다. MySQL JDBC 드라이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필요한 게 뭐냐면 JSTL하고요. JSTL하고 여기 JSTL 있네. 그러면 됐어요. JSTL 있으면 여기에 메이븐 리파지토리에 자바 리소스에 디플로이드 리소스 라이브러리즈 메이븐 디펜던시 여기에 JSTL 있는지 확인하고요. JSTL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없죠. JSTL이 있는데 요거만 있고 스탠다드가 없죠.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JSTL 1.2하고 스탠다드 여기에서 스탠다드 이렇게 해서 JSTL 스탠다드, JSTL. 자바 서버 페이지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여기 딱 있고요. 그 다음에 1.2 해가지고 딱 있는데. 여기 다 들어있나?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 일단 JSTL이 있으니까 이걸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찜찜해요.
예, 저희가 바라볼 그 페이지는 어제 했었죠. 어제 했던 거 통캐에 여기 딱 들어가서 여기에 테스트점 요거를 딱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Ctrl Shift R 테스트.jsp 전부 다 선택해서 여기다 딱 붙여넣어주고요. 여기 에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태그 라이브러리 인식을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웹.xml에 요 데이터 소스 요거를 웹.xml에 세팅을 해줘야 돼요. 네, Ctrl Shift R 해서 웹.xml OK 스프링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오케이 이렇게 써줍니다. 리소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 리소스 부분을 딱 가져오고요. 리소스 레퍼런스예요. 이게 JDBC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룩업해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맨 위에다 써줄게요. 네, 컨트롤 쉬프트 F에서 정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요게 필요합니다. 컨텍스트하고 리소스에서 요게 이제 JDBC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갖고 있는 건데 요거의 파일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 meta-inf가 돼요. SIC 메인에 웹앱에 있죠. 여기다가 컨트롤 N에서 폴더 하나 만듭니다. 여기다가 폴더 이름은 meta-inf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주냐면 컨트롤 N에서 파일하고 여기에 컨텍스트 XML이라고 딱 집어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텍스트 XML에 여기에 컨텍스트라고 집어넣어주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Ctrl Shift F 해주면 저장이 되죠. 예,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컨텍스트 XML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는 MySQL, 로컬호스트 3306의 자바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바 유저라는 이름으로 자바 듀드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해줘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여기 자바 테스트도 없고 이것도 없죠. 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에 요런 메시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부 다 복사해서 이제 붙여줄 건데 어디에다 붙여줄 거냐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에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기 위해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MySQL 그리고 여기에 드라이버 추가를 이걸로 해줍니다. 5.1 드라이버 쓰고 자르 리스트에서 요거는 리무브하고 새로 추가합니다. 어디 있죠?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메이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있고요. M2.m2라는 폴더 있고요. 리파지토리 있고 여기에서 MySQL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ySQL 커넥트 자바 요거 지금 받았죠? 따끈따끈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뭐라 그랬죠? 자바 테스트. 전참 친절하죠? 제가 일단 자바 테스트 전에 자바 테스트 전에 MySQL로 접속을 할게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생성해야 되니까 MySQL로 먼저 접속하고요. 루트 계정은 패스워드가 OK 패스였어요. 여기 아래쪽에 가면 테스트 커넥션 해가지고 핑 석시드 해가지고 연결됐죠. 일단 들어갑니다.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이 돼서 여기 스크랩북이 있어요. 스크랩북 딱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서 딱 실행을 아까 복사한 거 여기다 다 붙여놨습니다. 여기에서 단축키가 Alt Shift A를 눌러주면 컬럼 편집 모드로 간다고 그랬죠? 컬럼 편집 모드로 가서 요거 프롬프터 다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 버튼 눌러서 여기에 execute all 해줍니다. 그러면 4개의 쿼리가 다 실행이 됐고요. 4개의 쿼리 실행이 됐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다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집어넣어 줍니다. 데이터도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어떻게? 예. 자, 여기 한 줄 있죠? 예. 여기 한 줄 있는데 데이터 요것도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어 줍니다.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Alt Shift A 해서 콘솔 프롬프트 바꿔주고요. 요거 Ctrl Alt 화살표 아래로. 그 다음에 여기 Hello 1, 2, 3, 4.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선택한 거를 Alt X 눌러가지고 실행을 딱 해주면 뭐가 에러죠? 예. 아하, 지금 이게 MySQL 데이터베이스라서 그러죠? 예. 여기다 한 줄 더 집어넣죠. 어느 거? 자바 테스트라고. use java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alt x. 그러면 여기에 딱 다섯 개가 다 실행이 되죠. 예, 그러면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테스트 한번 볼까요? 로스트에서, 예. 여기 테스트 2딱 실행을 해주면, 예, 지금 현재 여기 뭐가 이러죠? 예. 데이터 소스 이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No suitable driver found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드라이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예. 일단 요거는, 여기다 세이브를 시키고요. 어디냐면 여기에다가 파일네임 test.sql이라고 하고요. test.sq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lose all 서버를 껐다가 켤게요. 서버를 껐다가 서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publish하고 그래서 publish하고 이게 찜찜하다 그러면, 예, 오른 버튼 눌러서 클리어, 통쾌 워크 디렉토리, 서블리 변환된 거다 바꾸고요. 그다음에 클린 해가지고 싹 지웁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배포가 되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여기 리무브 했다가, 예, 다시 붙이면 돼요. 그럼 다시 run as, 그다음에 run on 서버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쭉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테스트 2 딱 해주면 예 나오죠? 예. 짠. 아니요. 그 MySQL이 상호 라이센스로 변환되면 그 전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전부 유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오라클이 예 함부로 바꾸진 못하죠. 상업 라이센스를 함부로 바꾸지 못해요. 예. 예,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어제 여기에다가 마이바티스까지 이렇게 딱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통캣에 커넥션 자르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예.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MySQL 드라이버. 통캣에 MySQL 드라이버를 안 넣어도 돼요. 왜? 여기 form.xml이 있으니까. 여기에, 여기에 dependency에 들어가면, 여기 MySQL 있잖아요. 예. 요거 있기 때문에, 통캣에 수동으로 이렇게, 지난번처럼 webinfda 이렇게 복사해서 막 이렇게 붙여넣기 안 해도 돼요. 여기에, library에 maven dependency 가면, 여기 알아서 MySQL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메이븐을 써요. 예. 일일이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메이븐의 큰 장점이기도 해요. 내가 이걸 쓰겠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딱 갖다 붙이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커밋을 하고요. 여기까지 팀에 여기에서 커밋 하고요. 여기에 추가된 거, 빌드는 이그노 시켜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rc 요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타겟도 이그노 시켜야 되고, 빌드하고 타겟은 이그노 시키고, 여기 테스트 SQL 요거까지 해서 컨텍스트 XML하고 요거죠. 그래서 자바 테스트 DB 예. 마리아 DB 이렇게 딱 합니다. 그 다음에 commit and push 이렇게 해주면 저쪽으로 쭉 가자. 그러면 authorize 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change 예. 여기에서 ID 넣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넣고 예 secure store 해가지고 저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save and push 해주면 쭉 예,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됐고 reject 안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예, GitHub 여기에서 DevTV 딱 들어가서 commit 된걸딱 보시면 최근에 commit 한거 Java 테스트에 MariaDB 그 다음에 코드 바뀐 게 여기에 이렇게 쫙 들어가죠. 이렇게 쭉 예, 바뀐 코드들이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뭘더 추가할 거냐면 얘는 이그노 예, 팀에 이그노 해서 이그노 집어넣어 주고요. 오케이. 여기에다 이제 마이바티스를 적용해 줄 건데 마이바티스 적용하기 위해서 간단한 거를 하나 또 가져옵니다. GitHub에 캔무에 가위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 가위 프로젝트의 이 가위바위보에 보면 마이바티스가 여기에서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땡겨 볼 거예요. GitHub 가위가 있고요. 여기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예, 여기에 가져옵니다. 아마 있을 것 같은데 git bash에서 cd git 그 다음에 이미 로컬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git perspective에서 여기 아까는 두 번째 거였고요. 현재 로컬에 있는 건지 확인한 거는 이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git에 없다. 여기 없다. 그러면 원격에서 가져옵니다. 예, 가위 가져오죠. 그다음에 next에서 예, 뭐 되게 많죠? 예. 쭉 가져옵니다. 그러면 가위 프로젝트를 쭉 가져옵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GSTL 라이브러리는 태그 라이브러리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임포트 같은 건가요? 라고 하는데 임포트라기보다는 그 C의 디파인 있죠? 샵 디파인 C 언어에서 디파인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XML에서 네임스페이스 지정하는 거 있죠? 그거로 보시면 돼요. XML에서 네임스페이스, XML에서 네임스페이스. 예를 들면 여기에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리소스에 가면 원래 여기 없나? 이게 리소스가 다 거기가 있구나. 메인에 리소스 여기 WebINF의 스프링 그다음에 여기 리소스 여기 있잖아요. 서블릿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 예. 루트 컨텍스트 보면 여기에 XML 네임스페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여기 XSI라고 딱 해서 요 주소가 쭉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XSI라는 프리픽스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요. 요거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GSTL의 예. 그거는요. 컨트롤 시프트 R. 그 다음에 test.jsp 여기 JSTL 두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 JSTL 두 라인을 보시면 프리픽스 해가지고 요게 네임스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SQL 요 네임스페이스 있고 C 네임스페이스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거 XML의 네임스페이스하고 같은 게 JSTL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라인 넘버가 안 보이니까 좀 침침해서 show 라인 넘버에서 라인 넘버 보이고
예, 그러면, 네. 프로젝트 전부 다 닫고, 클로즈 올. Git 여기에서, 네. 가위바위보 프로젝트를 가져옵니다. 여기 가위바위보, 여기에 보시면 가위바위보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 오른 버튼 눌러서, 임포트 프로젝트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참고로, 요 프로젝트 요거는 가위바위보 안드로이드 소스고요. 안드로이드 소스고, 그다음에 요거는 센차 터치로 만들어진 가위바위보 소스입니다. 이두 개의 서버가 되는 게 요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메이븐 프로젝트 스타일로, 메이븐 프로젝트 스타일이 아니라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어떻게 가져왔냐면, 예, 가위 이거 선택하고요. 가위 요거를 딱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임포트 프로젝트 그리고 넥스트. 가위 안드로이드 빼고 요것만 가져옵니다. 넥스트, 피니시. 그러면 여기에 가위 프로젝트를 딱 가져왔어요. 가위바위보. 여기에서 보시면 뭐가 특징적으로 있냐면 SIC에 가위에 MyBatis Config가 있어요. MyBatis Config가 있고요. 이 MyBatis Config에 아까 봤던 자바 테스트, 자바 유저, 자바 듀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게임래퍼 XML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게임래퍼 XML이 여기 딱 있고. 예, 마이바티스 컨피그가 이렇게 딱 있죠. 그리고 게임 매퍼를 딱 열어보면 간단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셀렉트 해가지고 셀렉트하는 코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셀렉트했을 때 초이스, 컴퓨터 초이스, 저치먼트, 데이터 타임 요게 요거랑 매핑이 됩니다. 여기서 F3 눌러가지고 게임을 열면 초이스, 컴퓨터 초이스, 저치먼트, 데이터 타임 이렇게 딱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면 셀렉트, 저치먼트, 카운트 해가지고 통계, 게임 스탯 해가지고 있고요. 요게 스탯 템프라고 하는 예, 클래스하고 DTO죠. 요 DT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저치먼트하고 카운트 요것만 쫙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게임 래퍼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인서트가 있고요. 인서트 게임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서트 게임에 초이스, 컴퓨터 초이스, 저치먼트, 데이트 타임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때 샵 초이스, 그 다음에 샵 컴퓨터 초이스, 샵 저치먼트, 샵 데이트 타임에서 예, 이렇게 매핑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주 기본적인 마이바티스고요. 그 다음에 예, 그거를 이용하는 게 여기에 딱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스프링 쪽으로 옮겨가 볼게요. 릴라이즈랑 디버그, 예, 이거 모바일에서 오타 치신 것 같진 않는데, 영어로 한번 써주실 수 있어요? 영어로 이게 맞으면 이거하고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보통 이거를 릴라이즈라고 발음 안 하고 릴리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릴리즈는 예, 풀어놓다 이런 뜻이고요. 예. 릴리즈는 풀어놓다 이런 뜻이고 이제 출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버그는 예, 아직 개발 중인 거죠. 그이 상태로 내보내면 예, 고객이 예, 테스터가 되는 거죠. 예, 릴리즈하고 디버그 차이점은 예, 릴리즈는 이제 배포고요. 예. 삼성전자는 그 휴대폰 내놓을 때 버그를 품고 이제 전 국민을 테스터로 써요. 예. 그폰 하나에 100만 원씩 하는 거를 삼성전자 뭐 LG나 뭐다 고객한테 테스터.